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도 AMI앱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바쁜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일교차가 좀 큰 편인데 여러분, 감기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지난 주일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면서 그 찬양 가사에 여러분의 또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진심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아.
아파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4월은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에 어떤 것들을 써 내려가고 있었던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단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부활로서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했고 또 오늘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사실을 왜 알아야만 할까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19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로 시작됩니다. 접속사는요 앞뒤 문장이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하잖아요. 특히 이 그러므로는 앞 문장이 뒷문장의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19절 이하의 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기반하여 그 말씀 위에 위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이 지상명령이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자어를 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상명령이란 절대로 복종해야 할 명령, 더할 수 없이 가장 높고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런데 이 명령문을 보면 동사로 보이는 단어가 여러 개 등장합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사실요, 성경이 쓰여진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딱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제자 삼으라 라는 단어만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지상명령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제자 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요, 또 우리의 주제로 빗대어 살펴본다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요,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이 명령문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치면 제자가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제자일까요? 아니면 가르침을 받으면 제자일까요? 저는 이 말이 반은 맞지만 또 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세례 문답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사실은 세례도 없는 것이죠. 가르침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도 내가 받아들이고 결단해야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진정한 제자라면 마땅히 따라와야 할 일이지만 그 자체로 제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제자는 또 우리가 되고자 하는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선택이 있어서 기준이 필요할 때 제자는 스승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모델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승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먼저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승으로서의 삶을 먼저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될 만한 본을 보여야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전할 수 있고요. 글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영상을 통해서도 뭐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전달될 때 그 메시지는 가장 강력하고 또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그 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를 삶을 때에 나타나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똑바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면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여야 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의 실천이요, 그 말씀의 실제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아주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길을 보여주기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어려운 지상명령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구절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에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한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AMI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삶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준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